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부족한 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님한테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이사님이 한국 방문하셔서 이사님 집사님이 지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잘 알고요. 남편이 지휘하고 아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독과 대표 기도를 졸업생들이 맡아서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죠? 한국말로 잘하고, 물론 여러분 긴장하면 앞에서 빨라집니다. 아시죠? 빨리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많지는 않지만 졸업생들을 위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혹시 영어가 드문드문 섞여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졸업생들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영어를 조금 섞어봤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모두 5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김시영, 신예린, 그리고 김동미, 김용철, 배지한 이렇게 모두 5명입니다. 이제 5명이 오늘 이제 7월 1일부로 청년부로 올라가면 우리 교회는 15명의 청년부를 보유하게 됩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작년에 졸업한 7명의 청년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2년 만에 15명의 청년이 모이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구반으로 나눠야 되는 꽤 그럴듯한 청년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또 청년부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육부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에 속한 모든 분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지난 11년간 꾸준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브라이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과 또 미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더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많은 한인 부모들이 지금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녀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꼭 가보지만 자녀가 다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자랑스러워하지만 자녀가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안절부절하면서 야단을 치거나 혹은 격려하지만 자녀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남을 알아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해오면 그런 질문들에 솔직하고 적절하게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부모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부족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비록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온전한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졸업생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You should know that the world is not always kind. 오늘 우리 6절분이 읽어주실 편은 다윗왕이 지으신 다윗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졸업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다윗처럼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다윗은 아주 쉽게 그렇게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사망의 줄이 있고 불의의 창수가 있고 스몰의 줄이 있고 사망의 올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King David was surrounded by the corpse of death, the torrents of destruction, the corpse of the grave, and the snares of death.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고 두렵게 했고 다윗을 심폐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옆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배웠을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세상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세상은 옆에 있는 그 사람과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쟁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여러분에게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정직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거짓말이 진실처럼 통하는 냉정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크게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You should remember that God is with you.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6절을 졸업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I cried to my God for help. From his temple, he heard my voice. My cry came before him into his ears. 다윗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괴롭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만만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world cannot defeat you if you are with God. Never forget that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You should believe in your God, not your parents' God.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의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시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오니까 어린이고 중고등부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알게 됐을 겁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에 오시는 분이면 여러분도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왔을 것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님이 잘 믿으면 여러분도 잘 믿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돈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른들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전하는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다 실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의 도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해 올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God bless you in your every step of your lif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